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에서 조업 중인 배 한 척. 거리는 가까워도 남편이 혼자 일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짠해진다. 보고 싶은 거야. 그러면 뭐라고? 걱정돼서 쳐다보는 거지 그냥. 보고 싶기는. 왜 걱정이 돼요? 혼자 갔잖아 바다를. 아니 그럼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. 좋아도 둘이서 하면은 10분 만에 끝날 걸 혼자 하면 20분, 30분 걸리잖아. 그기지. 일이 빨리 끝이 나는 건데 혼자 하면 이렇게 힘이 들어. 사실 남편의 안전도 늘 걱정이다. 끝나는 이제 이어서 안전벨 용 쓴다고. 이어서 저만큼 쳐다보고 있는 게지. 저서 이제 다 끝나고 싹 배 돌려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 기분 좋은 게고. 기분은 또 왜 좋아? 별 일 없이 들어오니까. 그런 거지 뭐. 아무리 밉니 곱니 해서도 자식이 잘한다 사도 신랑각시밖에 없어. 아내는 남편 걱정을 떨칠 수 없고 남편도 오직 아내 생각뿐이다. 그래서 남편이 혼자 조업을 나갈 때마다 아내는 이곳에서 남편의 배를 지켜본다. 우리 집이 맹당자리야. 맹당자리 바라 딱 쫙 내 손바닥 안에 딱 있다. 열어 딱 보면 배가 내 손바닥 위에 얹혀 있다. 열어 딱 찍어야 돼 사진으로. 다 보인다 이거 저 앞에다. 얼마나 좋아.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허전해지는 사람. 정순 씨한테 남편 춘우 씨는 처음부터 든든한 울타리였다. 우리 신랑 처음 보면 참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거든. 착해 보여. 그래서 참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벼가 나잖아요. 말 그대로 내 느낌에 정말 순수해 보여서 또 그저 너무 부지런하더라고 하는 게 보니까 아 호마 의견이 맞으니까 접고 들어가자. 그래서 내가 가게 접었어. 아 나도 미쳤지 그때 왜 접었을까. 그러고 보면 추노 말이 맞네. 뿅 가가 아, 하던 장사하던 것까지 싹 때려치우고 들어왔으니까 아 참 맞아. 그래.